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 제품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 물건은 예. AKK의 FX2 영상 통신기입니다. 이게 지금 지인을 통해서 제가 좀 받아서 한번 좀 써봐라라는 평을 듣고 요거 저거 살펴보고 지금 영상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AKK의 영상통신기는 요즘 좀 핫하게 좀 뜨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평이 좋고 5828부터 다양한 라인업,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영상통신기부터 이런 스택에 올리는 이런 보드 타입의 영상통신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중에서 FX2 보드에 올리는 타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30.5mm, 예, 그래서, 그냥 스택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영상 통신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변속기 올리고 FC 올리고 그 윗자리에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뒷면은 좀 깔끔하죠, 이렇게. 그래서 스택에다 바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이 조금 요 전면 후면에서 나는데 좀더 식혀줄 수만 잘 있다면 예,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면적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방열이 좀 넓게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건이 필요한 기능들은 다 지원합니다. 일단 입력 전압이 최대 24V까지예요. 7에서 24V까지이기 때문에 뭐 셀까지 무리 없이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그라운드 5V 출력이 있습니다. 카메라용 5V 출력을 따로 가지고 있고, 재밌는 건 스마트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오디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TBS 영상 통신기에서 지원하는 바로 그뭐 채널 변경하고 출력 제어하는 그 기능을 얘도 가지고 있어요. 그 폼을 얘도 가지고 있고, 별도로 또 마이크도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또 이제 그 MMCX 커넥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우리 IPX 타입, 그냥 버튼 타입으로 그런 것보다는 좀더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버튼을 눌러서 뭐 똑같아요. 이런 방식은 뭐 채널, 이거 이제 오래 눌러가지고 채널을 뭐 7번, 4번, 5번, 6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채널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눌러서 이제 R밴드 뭐 이렇게 밴드를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E밴드, F밴드 그 다음에 R밴드까지 채널을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밴드 대역대는 뭐 저희는 뭐 주로 레이징 밴드니까 R밴드 쓰면 되죠. 그래서 눌러서 R밴드로 맞춰놓고 쓰면 됩니다. 채널은 최대 40개 채널을 지원을 하고요. A부터 A, B, E, F, R밴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고요. 출력도 최소 25에서 800까지, 800mm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TBS 영상통신기의 보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런 기능들 다 지원하고, 피트 모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출력 제어를 한다 그러면 시합용으로 쓰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영상통신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영상 화질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좀 이쪽에 놓고, 예. 지금 이 카메라는 런캠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2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질을 좀 보여드리면, 상당히 양호한 영상 통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통 저는 여기 집에서 한 2개층 정도를 내려가서 출력을 테스트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예,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보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 그 스택형 영상 통신기를 제가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제가 영상 통신기를 저기 스택보드 있죠? 요런 거를,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해서 많이 썼어요.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해서 많이 쓰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스택 타입으로, 예. 이제 스택 타입으로 한번 골라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요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판다 RC의 비슷한 타입으로 나온 겁니다. 요 얘는 그 비슷한 제품인데 형태도 좀 비슷한데 조금 작죠. 얘는 출력이 최대 600와트. 예, 판다 RC의 출체대 출 여도 안 아직 안 써봤어요. 예, 써봐야 됩니다. 판다 RC의 VT5804 V2 뭐 이게 그몇 가지 이름으로 나오 요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런 이제 스택형으로 올리는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저 배선이라든지 정리에 조금 더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선택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FC 쪽이나 이쪽 가깝게 하면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더 띄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택 올릴 때뭐 이런 서포트를 마운트를 뭐 5mm 정도 썼다 그러면 조금 더긴 거, 7mm 정도 이렇게 좀긴 7mm에서 10mm 정도 되는 긴 걸로 해서 스택으로 간격을 좀더 벌려서 쓰신다 그러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네, 아직 좀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최대 출력이 600이고 최대 출력이 800, 거의 뭐 FC처럼 생겼죠, 생김새는. 예. 그래서 무난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연결해서 지금 켜놓고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열이 많이 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켜놓고서 좀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없어요. 카메라 영상하고 그 전원선 같이 물려가지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쉽게 알수 있으니까 꽤 괜찮은 영상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신 VR007 프로 버전인데 예, 이거에서도 화질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런캠 스위프트가 2가 전송하는 화질을 충실하게 구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가 않고 보통 예, AKK 글자 같은 것들도 예, 잘 보이는 수준인 거 보면 카메라 화질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예, 표현해 주는데 무리가 없이 예, 잘 전송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레이턴시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카메라가 주는 레이턴시 외에는 예, 거의 보이시나요? 카메라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레이턴시가 느껴지시나요? 예, 거의 느껴지지 않죠. 예,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동일하죠. 예,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요. 좀 세팅을 해서 실제로 영상을 해서 한번 또 비행 테스트를 해봐야 그 진가를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올린 거, 예. 이왕 올린 거, 이런 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숏안 나게. 예. 자,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주로 고글용 배터리로 쓰고 있는 무식한 배터리인데, 이렇게 집게선을 하나 달아갖고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왕 벌린 일을 예, 한번더 예, 조금 더 벌려 보겠습니다. 이왕 벌린 일. 그럼 얘는 어떨까요? 새로 받은 한달씨 제품도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요새 나오는 영상통신기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죠. TBS도 미국에서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예, 영상통신기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갖고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예, 어떻게 보면 다분히 예,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출력이 위쪽이고 입력이 아래쪽이네요. 예. 여기는 거꾸로 7에서 24V 그라운드 RX. 이 RX가 IRC 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이 AKK 제품은 스마트 오디오였다 그러면 얘는 IR 시스템 지원하고요. 5V 아웃, 그라운드, 그 다음에 비디오 신호. 얘는 마이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이렇게 리니어 안테나 이렇게 얇은 거 지원해 주는데 역시 MMCX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수핀이 맞는다 그러면 네, 옮겨서 꼽아서 사용하면 되죠.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IPX보다는 이쪽이 좀더 신뢰가 갑니다. IPX 커넥터는 약하죠. 그래서 TBS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납땜을 이렇게 직땜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예. 얘는 예. HV 버전인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얘는 떨어졌어요. 커넥터가 떨어져 갖고 지금 살짝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요새 제가 그 영상통신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상통신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전송하다가 노이즈를 탄다거나 뭐 사실 뭐 TBS가 좋긴 합니다만 쟤라고 무적은 아니거든요. 쟤라고 해서 제가 가장 좋은 영수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적은 아니겠고 또 이제 가격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그런 점들을 고민이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출력선 전원선은 커트를 해서 쇼트가 안 나게 해놓고요. 쇼트가 안 나게 해놓고 스마트 오디오에선 RX선도 연결을 해놓고 커팅을 해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선은 가볍게 예, 그렇게 성의 있게 하지 않아도 붙어 있을 만큼 테스트할 때마다 이런 잘잘한 납땜들이 귀찮은데 사실 그 여러분 브레드보드라고 아시죠? 빵판 네. 빵판도 가지고 있는데 빵판 세팅하는 게 이거보다 더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PCB 기판을 하나 만들어서 열어놔야 되나 네.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PCB 기판을 하나 네. 연결해서 써야 되나 고민을 해봅니다. 가볍게 때려 해주시면 돼요. 그냥 테스트만 가볍게 송신이 잘 되는지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니까 가볍게 선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해놓고 쇼트가 나지 않게 다른 잡다한 것들은 치워놓고 아까 멘치로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원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하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하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끄럽네요. 전원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네요. 자. 아직 연기 같은 건안 납니다. 연기 안 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얘는 채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나? 매뉴얼이 지금 이거는 지금 매뉴얼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캐너로 찾아보겠습니다. 저 VR007은 채널 스캔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새 안테나를 요렇게 구성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터치 기능을 이용하면 예전보다 트루디가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레이스 8번에 대해서 붙잡히네요. 채널 변경하는 방법은 저도 인터넷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영상이 깔끔하게 거의 비슷한 뭐 카메라가 주는 그 수준으로 비슷하게. 예,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난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흔들어주는 테스트로 레이턴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떠세요? 예,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죠? 예,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채널을 눌러서
뭐 보통 이렇죠. 뭐세번 꾹꾹 누르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주면 채널이 바뀌는데, 요건 LED 타입이 좀 알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불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채널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밴드 그룹이 먼저 바뀌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밴드 그룹이 바뀌는 방식이라서 스마트폰 E6에서 잡히네요. E6에서 잡히면 채널을 4번에 요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떤 373 여기서 잡히네요 지금 채널이. 채널 그룹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채널이 바뀌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출력은 600mm라는 출력에 무난하게 출력을 해주는 것 같고요. 화질도 뭐 나쁘지 않은 무난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 스택에 올려서 사용한다 그러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 잘못 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채널 세이브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거는 지금 채널 세이브 문제도 별로 없고 그다지 그 뽑기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스택에 올릴 수 있는 타입의 죄송합니다. 스택에 올릴 수 있는 타입의 영상 송신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게 AKK FX2,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린 게 판다RC VT5804 V2, 이두 가지 타입입니다. 둘다뭐 IRC 트램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오디오를 지원을 하고요. 크기는 얘가 좀더 큽니다. 크니까 좀더 무겁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똑같이 MMCX 커넥터를 사용해서 그 안테나 단선 등에 대한 그 리스크가 훨씬 더 작아요. 대신에 AKK가 더큰 대신에 이제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LED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는 편리하다. 다만 이미 이렇게 빌트해서 넣어버리면은 저희가 그런 거를 안 쓰고 보통 그 조종기에서 스마트 오디오라든지 혹은 IRC 트램을 통해서 채널 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용성에는 둘다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부분들 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판 삽입도라든지 완성도는 뭐둘다 나쁘진 않습니다. 둘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성능도 사실 뭐 600ml 같으면은 저희가 쓰는 레이싱 타입에서나 뭐 프리스타일이라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쓸수 있어요. 저 정도면은 저희가 영상 송신이 뭐 맑은 곳에서 잡화 없으면 뭐 1km까지도 무난히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게 보내진 않지만 조종기가 안 받쳐주지만 쓸수 있기 때문에 둘다 무리는 없고 이제 그거보다 높은 출력, 잡화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800 정도 출력을 지원하는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를 써셔도 좋고. 둘 다, 이것도 피트인 모드 대신에 0, 출력을 0까지 낮춰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둘다뭐 레이싱 대회라든지 뭐 대회마다 영상 송신기 규격을 요구하는 게좀 다르긴 하지만, 하는데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나 크기는 이쪽이 조금 더 가벼워서 이쪽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검색해서 좀더 본인한테 유리하신 걸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송신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그 중국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알리라든지 뱅굿 이런 데만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규정상 국내법상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법상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대신 팔려고 하거나 혹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5.8기가 때는 비면허 대역 주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기판 타입의 두 개를 알아봤고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영수기가 바로 얘입니다. 네. 레디스 스카이 5.8. 얘가 뭐냐면 TX801로 알려진 바로 그 모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력이 전혀 안 나와요. 네. 출력이 전혀 안 나와서 영상통신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사용을 하시지 마시라고 72채널이란 말에 혹하고 현혹해서 구매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뭐 보기엔 되게 좋아요. 뭐 기능도 많고 뭐 그라운드 5V 오디오, 비디오 뭐 PWM, OSD 뭐 이런 거다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합니까?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예. 아무튼 웬만하면 이거는 사서 쓰지 마세요. 이게 레디트 스카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신이 있어요. 네. 이신이 더 좋은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얘는 아닙니다. 레디트 스카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더잘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택을 두장 이상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걸맨 위에다 올려서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영상통신기 때문에 속 썩고 잠자고 있던 얘한테 이렇게 무난하게 올려서 사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얘를 올려도 되고, 얘를 올려도 되겠죠. 스택을 요 정도로 올려서 무난히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드 타입, 표준 30.5mm 폼팩터에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두 타입의 영상송신기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빛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